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요일 상황 굉장히 좀 혼란한 가운데 폭락하는 모습 좀 보여줬죠. 1% 이상 빠졌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말했던 그 발언이 가장 중요한 그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온건파, 보통 이제 왕비둘기라고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2022년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일단 급락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인플레이션 국내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이걸 잡기 위해서 과연 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앞으로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FOMC 회의에서 결국은 이 연준이 얘기한 것이 달러화의 가치를 지키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는 페트로 달러에 관련된 패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행동을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증시 한바퀴의 실적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연속으로 급락하고 또 지금 거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축산물은 여전히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려는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먹거리 중심 관련주, 특히 이제 식품 관련주에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넷 데이비스 같은 이런 기관에서는 이제 증시가 연말까지 강세장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또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강세장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의 골은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요일에 있었던 이런 어느 정도 큰 그 하락은 단지 조정일 뿐이지 그렇게 그 폭락의 전조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 증시의 영향하고는 어느 정도 디스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그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이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된 주들은 이제 앞으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전체적인 스케줄을 봤을 때 화요일에 있을 그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 있는데요. 이 연설이 이제 화요일 새벽에 있기 때문에 수요일 증시에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지리하게 흥부하는 모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